안녕하세요.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탁 경비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탁금이란 어떤 것인가요? 바로 고객으로부터 받는 항공권이나 지상비 같은 여행 대금을 말하죠. 이 수탁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경비를 수탁할 당시에는요, 이제 현금으로 받거나 예금으로 이체가 되거나 혹은 카드로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보통 예금이나 미수금 계정이 생기고요, 대변에는 바로 관광 수탁금이라는 계정이 생깁니다. 여기서 여행사의 알선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해가지고 분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행 경비가 지급 시에는요, 관광 수탁금이 상계가 되면서 대변에는 지상비, 호텔비 같은 지상비들이 상계가 되면서 결제가 될 것입니다. 항공권 판매를 보면은요, 이제 항공권에 대한 대금을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차변에 보통 예금이 오고 대변에는 항공권 판매 수탁금이 오는데요. 실제로 이런 항공권을 구입했을 때는 이제 수탁금 계정이 상계되면서 현금이 지출이 되게 됩니다. 항공권을 살펴보자면은요, 이제 항공권은 이 발권 수수료 부분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사에서는요, 이 항공권 발권 수수료 부분을 소비자에게 건당 1만 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받지 않는 여행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받게 되면은 이제 여행사의 좀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항공사에서 예전에 줬던 부분은 소비자에게 이제 전가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건당 한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항공권 발권에 대한 수수료 부분은 당연히 정산이익에 포함시켜서 부가세를 납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수탁금 회계 처리를 우리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수탁금의 영수증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총액 신고와 순액 신고의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총액 신고는 매출 총액에 대해서 우리가 매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을 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령해가지고 비용 처리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외 지상비의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액으로 신고한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가표는 높아지고 매입 가표는 낮아지기 때문에요, 부가세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여행사가 이제 순액 신고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순액 신고는요, 매출 총액이 아닌 여행사의 그 알선 수익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수탁금인 뭐 항공비나 숙박비나 교통 차량에 대한 비용은요,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순액 신고의 경우 여행사의 손익 계산서를 살펴보았을 때는요, 매출 부분에 행사 정산 이익으로 순액이 들어가고요, 비용 부분에는 이런 수탁금인 뭐 항공권이나 숙박비 같은 비용은 인식이 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제 수탁금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되겠죠. 재무상태표의 유동부채로 연말에 잠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탁금은 이제 곧 없어지는 계정이긴 한데요. 이러한 유동부채인 수탁금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여행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인식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수탁금은 일시적인 항목이다. 일시적인 유동부채 항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런 수탁금으로 쓰인 금액 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총액 신고나 순액 신고 모두 우리가 부가세 부분에서는 틀리지만은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이제 총 관광 대금에서 수탁 금액을 뺀 비용 나머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개인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세 부분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수탁금을 총액 신고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순액 신고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영수증 처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수탁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